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일본 관광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인은 일본에서 한 해 동안 5,881억 엔을 소비했다고 합니다. 관광객 또한 753만 명으로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2018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을 돌파했고 급기야 4천만 명의 목표를 세우게 됐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목표는 결국 의미 없게 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2019년 한국과 일본이 대립하며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일본이 역사 문제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하지 않으면서 이를 경제와 연계해 한국에 무리한 대응을 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2019년 일본의 아운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 13개국을 대상으로 자국의 선호도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공감할 만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한지도 궁금합니다. 아주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은 국가를 1위로 선정했습니다. 아주 좋다의 응답률이 같은 경우 좋다의 응답이 낮은 국가를 상위에 랭크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에서 일본인이 아주 좋다라고 밝힌 응답자는 40%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이 좋다라고 밝힌 응답자는 60%, 싫다와 아주 싫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필리핀은 탑10의 국가 중 유일하게 일본인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부정적 의견이 전혀 없는 국가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필리핀에 괴뢰정부를 세우기도 했고 전후에는 현재까지 정치, 경제에서 다양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필리핀 마닐라에 위안부 동상이 세워졌지만 2018년 4월 두테르테 대통령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만난 뒤 이를 철거한 것은 우리로서는 불편한 대목입니다. 9위는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인이 아주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0%였습니다. 이외에 일본인이 좋다는 58%, 싫다와 아주 싫다는 각각 1%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같은 설문조사에서 일본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주 좋다가 73%, 좋다가 27%를 기록하며 우호적인 응답이 100%였다는 것인데요. 양국의 관계를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일본의 침략으로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허나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1,500여 개에 가까운 일본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양국의 교역액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라는 공통의 목적으로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8위는 태국입니다. 일본인이 아주 좋다라고 응답한 태국인은 32%였습니다.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7%, 싫다는 없고 아주 싫다는 1%가 존재했습니다. 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99%라는 것인데요. 사실 태국과 일본은 2021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수교 기간만 134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12월 21일 양국은 동맹조약을 체결했고 이듬해인 1942년 1월 25일 태국은 미국과 영국에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쉽게 말해 양국은 전쟁 기간 잠시나마 같은 배를 탔던 것인데요. 현재 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7만 5천여 명이고 일본에 거주하는 태국인의 수는 5만 4천여 명 정도로 긴밀한데 경제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양국의 교역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위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인이 아주 좋다라고 밝힌 사람들은 31%였습니다. 응답자 중 좋다는 67%, 싫다는 2%, 아주 싫다의 응답자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인도네시아의 응답자 98%가 일본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결과인데요. 양국은 1958년에 외교관계를 맺었는데 현재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무역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교역의 기준, 일본은 중국에 이어 2위이기도 한데 인도네시아에 대한 개발 원조도 40년 이상 공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피해를 잊은 듯 보입니다. 6위는 싱가포르입니다. 일본인이 아주 좋다라고 응답한 싱가포르인들의 비율은 25%였습니다. 이외 좋다의 응답자는 74%, 싫다는 1%였고 아주 싫다의 응답자는 없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점령으로 피해를 본 국가 중 하나였는데요. 1965년 싱가포르가 독립을 수립한 후 일본은 식민지 피해에 대해 당시 5천만 달러로 합의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점령 당시 전쟁 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양한 교류를 통해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반일 감정이 누그러진 상황입니다. 특히 2002년 싱가포르와 일본은 신시대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며 일본의 최초 자유무역협정 대상국으로 싱가포르가 자리하기도 했습니다. 5위는 한국입니다. 일본인이 아주 좋다고 밝힌 한국의 응답자는 22%였습니다. 좋다라고 밝힌 응답자는 63%, 싫다는 11%, 아주 싫다는 4%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던 15%의 비율은 조사 대상 13개국 중 2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언론 보도나 각종 온오프라인에서 보였던 국내 여론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로 판단이 되는데요. 한일 무역 분쟁을 비롯해 역사, 영토, 정치 등 각종 분야에서 일본은 우리와 대척관계를 형성 중입니다. 특히 일본 정부와 우익들의 행동은 우리를 이해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양국의 관계는 앞으로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위는 대만입니다. 대만에서 일본인이 아주 좋다라고 밝힌 응답자의 비율은 17%였습니다. 좋다는 79%, 싫다는 3%, 아주 싫다는 1%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1972년 이후 대만을 중국의 유일한 공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교역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대만은 과거 일본의 통치를 받았어도 일본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여론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이 설문조사 외에도 2018년 대만 여론재단이 대만에서 실시한 가장 좋아하는 나라 설문조사에서는 일본이 싱가포르에 이어 84.5%의 응답률로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3위는 홍콩입니다. 홍콩에서 일본인이 아주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16%였습니다. 좋다의 응답자 비율은 80%, 싫다는 3%, 아주 싫다는 1%의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기준 일본은 홍콩의 네 번째에 해당하는 교역 상대국이고 반대로 일본에서 홍콩은 아홉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입니다. 1,400여 개의 일본 기업이 홍콩에 진출해 있기도 하는데요. 일본이 이렇게 홍콩과 활발한 교역을 펼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홍콩의 중국화도 가속화된 상황입니다. 때문에 쿼드 4개국 중 하나인 일본이 최근 중국에 대한 강경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향후 홍콩의 일본인 호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위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서 일본인이 아주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12%였습니다. 이외 좋다는 85%, 싫다는 3%였고 아주 싫다의 응답자는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베트남도 침략했습니다. 그렇지만 베트남의 여론에는 반일 감정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두 국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와 투자 등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 영유권 문제에서 일본이 베트남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겪고 있는 베트남과 국방협력을 강화했습니다. 2020년 10월 일본의 스가 총리는 베트남 방문 당시 남중국해를 포함한 지역 문제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1위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일본인이 아주 좋다고 밝힌 사람들은 12%였습니다. 좋다라고 밝힌 사람들은 67%, 싫다와 아주 싫다는 각각 10%를 기록했는데 부정적 의견의 비율 합계인 20%는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반일 감정이 있는 국가입니다. 일본의 중국 침략 당시 난징 대학살 등의 전쟁 범죄에 대한 역사 문제가 존재하고 있고 대만 문제, 영유권 문제 등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의 손을 들어주며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양국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한편 미국의 싱크탱크인 퓨 리서치 센터가 2019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85%가 중국에 대해 비호감이라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